7월 17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공동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 단체장은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10개 현안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소식 구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4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네 번째 만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사람이 지난해부터 벌써 세 차례 만났고. 새 지자체장은 그동안 협의 내용을 토대로 10개 현안 과제를 정해 힘을 모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 지자체가 각각 제안에 선정된 공동과제에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와 GTX 등 교통망 구축, 경인선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 등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폐기물 매립지 문제가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설정된 경계선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최근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경기도 지자체 10여 곳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수도권 지역 규제 해결도 주요 과제입니다. 수도권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당적 상관없이 또 갖고 막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신호보태면서 새 지자체는 앞으로 실무진 논의도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충남 논산의 강경젓갈은 200년 전통을 가진 지역의 대표 가공식품입니다.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강경젓갈 10톤이 태국에도 수출될 예정입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빨갛게 양념된 젓갈을 듬뿍 더 용기에 담습니다. 오징어와 낙지, 새우 등을 이용해 만든 논산의 대표적인 가공식품인 강경젓갈입니다. 강경포구 일대는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젓갈의 본고장으로 꼽힙니다. 강경이 엄청난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염장업이 발달을 했어요. 감칠맛이 딱 도는 그 맛이 그 강경젓갈의 비법인 것 같아요.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논산의 낙지와 오징어 젓갈 10톤이 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덥고 습한 기후에 사는 동남아 소비자들은 염장을 한 어류와 젓갈을 즐겨 먹습니다. 샘플로도 보내봤는데 그 바이어들이 다 마음에 들어 했고 뭐 현지 젓갈이나 중국 젓갈이나 많이 있는데 뭐 확실히 맛이 다르다고 평가를 했고. 논산시는 수출에 성공한 동남아 시장뿐만 아니라 새 판로를 개척해 지역 특산물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8월, 9월, 9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미국까지도 저희가 이 젓갈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통해서 진출하게 될 것이고요. 논산시는 내년 2월 태국에서 딸기와 함께 떠나는 달콤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딸기 축제를 개최해 딸기뿐 아니라 인삼과 젓갈, 도라지 전과 등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최근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종 센서와 자동화 장치 등 사용법이 복잡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는데 스마트팜의 정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농민들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센서와 자동화 장치를 갖춘 스마트팜 온실에서 방울토마토가 최적의 온도와 습도 아래 자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조작하면 물주기와 송풍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하면 그 시간 동안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의 노동력도 불필요.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활용법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까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114개를 전국 각지에 조성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뒤 일반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한 농업인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농가 7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팜을 운영한 농가의 생산성이 20% 넘게 증가하고 소득도 2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산량이 전보다 30%에 50% 정도 증가할 것 같고 매출도 지난해 1억 원에서 50% 증량한 농촌진흥청은 각지에 있는 교육장을
스마트 농업 데이터 관제 센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이 효과성이 있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점차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농촌진흥청은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2027년까지 총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과 관광산업으로 도시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다도해가 훤히 보이는 섬에 대관람차가 들어서 해양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바다 케이블카에 오르니 삼천포 앞바다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케이블카는 산과 바다, 섬을 연결하는 2.43km 노선으로 개통 5년 동안 300만 명이 탑승했습니다. 코로나19 3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탑승객입니다. 바다를 건너 작은 섬에 도착하면 400여 종의 동식물이 사는 아쿠아리움이 반깁니다. 공룡의 후예인 휴빌과 2.1톤짜리 하마의 인기가 특히 좋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또 하마랑 휴빌을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아쿠아리움을 나오면 최고 높이 72m 대관람차가 위용을 자랑합니다. 노을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실안 낙조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그 조명과 함께 대관람차가 생금을 해서 저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되는 것 같아서. 산과 바다와 섬을 연결하는 복합 관광시설이 면모를 갖춘 건데 사천시는 숙박시설을 늘려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계획입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에 리조트형 호텔을 건립하여 체류형 관광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해양 관광이 도시의 활력소가 될지 기대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에 무인 인명 구조보드를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수영하는 속도보다 5배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갯바위 등 구조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도 먼저 투입할 수 있어 순환 구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바다에 던진 붉은색 보드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방 하얀 부위에 요구조자 일명 발견.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더니 금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냅니다. 울산 해수욕장에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무인 구조보드 훈련 모습입니다. 100m가량 떨어진 익수자에게 접근하는데 30초면 충분했습니다. 무인 구조보드는 사람 수영 속도보다 5배 이상 빠른 시속 15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성인 두 명이 한꺼번에 매달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력과 추진력도 갖췄습니다. 작동법이 간단하고 최대 5.5km 거리에서도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어 드론과 연계한 구조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 갯바위 등 구조대원이 다가가기 힘든 지역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구하게 되면 그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조금 한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부터 울산 진하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에 모두 3대의 무인구조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범 운영 후 확대 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세계적 음악축제인 2024 세계관악 컨퍼런스 개최를 1년 앞두고 협회 관계자들이 개최 도시인 경기 광주를 찾았습니다. 콜린 리처드슨 현 회장과 제임스 리플리 전 회장 등 협회 임원들은 행사가 펼쳐질 남한산성 아트홀과 청석공원 등을 둘러보며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관악컨퍼런스는 내년 7월 16일부터 5일 동안 경기 광주시에서 열립니다. 내년 축제엔 50여 개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음악가와 관광객 등 2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를 찾는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은 음악으로 하나 된과 동시에 한국의 K컬처와 광주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북 경산시는 대구와 맞닿아 있어 그동안 위성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습니다. 경산시는 최근 팔공산 국립공원의 승격을 계기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아울렛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흩어져 있는 관광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는데 이심철 기자가 조현일 경산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12년도에 개발해갖고 1단계가 거의 마무리됐고 이 140개 유망한 기업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경기 역량으로 인해서 2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고민 중입니다.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종축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산 남산에서부터 지식산업지구가 있는 입구까지는 하주인데 거기서 연계시켜서 경산 남산에서부터 대구 부산 고속도로 가는 남천 하이패스 IC를 꼭 만들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들이라도 인력을 채용하기 힘들면은 결국은 기업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잘 만들겠는데 그 영주여건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전부터 주장했는 대형 아울렛이 좀 필요한 겁니다. 경산은 지금 땅이 좁습니다. 22개 이제 군위가 이제 대구로 편입돼서 22개 시군 중에서 울릉도 고령답으로 땅이 적은 경산에서 과연 뭘 먹고 살 것인가? ICT 산업 기반도 좋죠. 관광도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이 사실은 군위공항이 이제 건설되는 게 호재입니다. 이 군위공항 지역하고 경산하고 거리가 이제 도로가 개설되면 20, 30분 거리. 거기에서 이제 대형 아울렛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오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1년에 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지를 않겠느냐. 특히 군위공항까지 개설되면은 국제공항이니까 외국 관광객까지 오면은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군위공항에 많이 돌 거라 예상하고 국립공원 성격 개념으로 해서 이 갓바위 또 팔공산 그 부분이 이 경북 제일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근데 미디어 파사도도 동원하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효설총 1인이트에는 삼성인의 역사공원에서 이게 아까 거기 갓바위 올라가는 쪽에 원효함, 자연의 재석사, 또 저기 용성의 발룡사를 묶어서 원효벨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들의 경산의 이제 역사라든지 문화관광은 점점점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선으로 연결시켜서 그 벨트를 만들어서 오롯이 이 그 500만 명의 우리 쇼핑객들을 경산에 속가들게 그래 관광벨트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팔공산 갓바위가 경산 갓바위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캠핑장이 더 느리고 또 특히 이제 캠핑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 문제니까는 그 대지가 넓으니까 주차장 문제도 시유지를 포함해서 또 국유지, 사유지까지 포함한 대규모 주차장 만들어서 하여튼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생태 탐방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여튼 전국의 이 최고의 최신식으로 가장 이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잘 이렇게 오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겠습니다. 대구에 있다 보니까 경산에 호텔 하나 없고요.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고 공연장 하나 없고 변변한 영화관 하나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는 경산이 이제는 위성도시가 아니라 경산만이 도시로 만들려면 그거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제 대임지구에 우리가 유니콘 파크가 들었습니다. 유니콘 파크가 이제 이 창업 열린 공간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스타트 기업들이 이제 공유 오피스를 하는 그 공간도 있지만은 지하부터 1층까지 해서 이게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젊은이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개 대학에 10만의 청춘이 있지만은 대학로가 하나 없는 게 경산의 현실입니다. 경산에 이 웹툰 작가들이 한 백수십 명이 경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 오롯이 경산에 좀 머무를 수 있게끔 그리고 대학도 이제 웹툰한 과가 있거든요. 시유지가 11,000평이 있습니다. 이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청년 창작촌 만들고 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뭐 그런 놀이장까지 그런 만들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거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버리면은 혹시 창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힘이 있지 않나 현경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경산은 이제 뭐 복숭아, 자두, 뭐 참외 같이 이렇게 유명한 상품이 많고 특히 대추는 전국 주산지의 30%인데 이게 지금 마케팅의 실패인지 뭔지 모르게 지금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경산 대추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경산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경산 다음을 하든 경산처럼을 하든 경산이 들어가야 되지. 경산의 말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어떤 질, 맛, 품질에서 개선을 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아, 이 수출 시장이 무궁무진하겠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한 3억 가까이 되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산의 과일이 되겠다. 왜냐면 요즘은 뭐 비행기로 가보면 하루 만에 가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체에서 하여튼 교민회하고 거기 또 뭐 코트라고 잘 상의해서 물류 창고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품질적으로 승부를 하겠고 거기에서 농민들도 엄청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고 정말 이 경산 브랜드 가치에 맞게.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